양념 만들기. 원래? 생강 90g 잘릴 정도로 미리 생각해서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마늘 조금 더 집어넣어서 270g 정도 하면 됩니다. 나머지 양파는 9개인데 배추가 조금 큰 것 같아서 양념도 조금씩 더 넣습니다. 그래서 양파도 1개 더 넣어서 10개를 넣어요. 생강을 조금 짧게 자르고 양파도 좀 자릅니다. 이번에 미리 조금 여유 있게 해 놓은 거는 냉동실에 넣어 놓고 다음에 사용할 때 냉동실에서 쓰면 됩니다. 마늘하고 생강. 조금 맛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훨씬 맛있으니까요. 믹서기를 사용할 때 편하기 위해서 자릅니다. 양파 10개 자르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네요. 이렇게 하고 이제부터 얘를 갑니다. 한 번에 다 갈 수 있는 분량이 아니기에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눠서 하려 합니다. 한 가지 젓갈만 써도 되는데 저는 두 가지 젓갈을 반반씩 쓰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번 갈을 거를 분량을 생각해서 넣겠습니다. 네, 한 포기당 4큰술을 쓰는데 이게 한 3번 정도 갈아야 될것 같으니까 4, 9, 36 숟갈을 3번 정도 갈려면 12숟가락을 넣으면 되겠습니다. 근데 얘는 까나리 액젓 18숟가락, 그 다음에 멸치 액젓 18숟가락이니까 이번에는 12숟가락을 넣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
하나, 둘. 그러니까 잠시 중단. 다 갈렸습니다. 다 됐죠? 저쪽 양념통에다 옮겨 놓겠습니다. 이렇게 나머지도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까나리 액젓 6숟가락. 뭐, 이 아직 안 태든 거네요. 이 6숟가락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아까 까나리 액젓 6숟가락, 지금 멸치 액젓 6숟가락. 두 번째도 다 갈렸습니다. 또 이동을 해야겠죠? 저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. 이제 나머지 다 집어넣고, 이제 멸치 액젓 12숟가락. 이렇게 하면,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양념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잠시 쉬어서,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잠시 끄겠습니다. 이제 마늘, 생강, 양파, 멸치 액젓, 까나리 액젓은 다 배합이 끝났습니다. 고무주걱으로 이거를 더 깨끗이 깨끗이 긁어야겠네요.